폭력 집회 혐의로 구속된 민노총 간부의 SNS에 사흘 전 글이 올라왔습니다. 몰래 글을 올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. 구속된 상태에선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? 확인해 봤더니 구치소로 이감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휴대전화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안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국회 앞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민노총 간부 한모 씨의 SNS입니다. 구속 엿새째인 지난 5일 글이 올라왔습니다.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린다며 더 넓고 깊은 그릇이 돼 돌아오겠다고 적혀 있습니다. 한 씨의 직책이 적힌 명찰 사진도 함께 올라왔습니다. 구속된 상태에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데 자신의 휴대전화로 SNS에 글과 사진을 올린 겁니다.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구속 직후 경찰 유치장 담당자에게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맡겼습니다. 통상 구치소로 이감될 때 이 소지품은 경찰관이 본인 확인을 거쳐 직접 검찰에 넘깁니다. 그런데 이번엔 한 씨에게 본인 확인을 한 뒤 되돌려받지 않은 겁니다. 전문가들은 구속된 피의자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으면 외부와 또 다른 범죄를 공모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이잖아요. 예를 들어서 도주를 공모할 수도 있고. 경찰은 유치장 담당자와 한 씨 호송을 맡은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.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